여기는 경남 창원의 두산중공업. 국내 최초의 수소 에코플랜트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현장 시작할 때부터 직원들과 함께 수소차를 이용해서 현장을 운영하자 해서 수소차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희 거는 이것보다 더 큰 모빌리티에도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소가 될 겁니다. 수소사회를 실현시켜줄 또 하나의 열쇠는 수소의 생산과 유통입니다. 액화수소 플랜트가 완성되면 생산과 유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수소 밸류 체인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1년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 말에 준공을 하여 2023년 1월부터 생산해서 수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체 수소를 액체 수소로 전환하게 되면 부피가 800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액체 수소로 전환하는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현재 기체 수소 대비 액체 수소로 유통하는 비용이 30% 이상 절감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대용량의 수소를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수소가 도심지라든지 기존 주유소에 설치가 될 텐데 액체 수소로 전환하게 되면 설치하는 부지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병향을 해서 수소 충전소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풍력 연계형 그린 수소 생산 국제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수요보다 넘치게 생산된 전기를 활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버려지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니까 저렴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수소 생산 방식입니다. 3.3MW 수준의 설비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수소 버스를 중심으로 우선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수소차 충전을 하기 위해서 실제 소비단에 수소 충전소에 수소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튜브 트레일러 위치는 어딘지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소를 최적량을 생산을 언제 할까 하는 수소 전주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을 하는 역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 두산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SMR이 상용화되면 운전 중에 발생하는 높은 열을 활용해 보다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수소와 전기가 필요한 곳에 소규모로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 밸류 체인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고온로를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전기만 생산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고온의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활용 방법의 하나로 수소 생산이 계속 고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SMR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전기 생산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활용을 염두에 두고서는 사실 설계가 되는 거거든요. 수소를 생산하는 것도 이제 염두에 뒀던 거죠. SMR은 모듈형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모듈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의 모듈에서는 열을 전체로 가져오고 일부의 모듈에서는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역할이 분리가 되니까 제어하기도 쉬워지고 효율 측면에서도 더 좋을 것 같고요. 분산 전원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수소가 대규모로 필요한 장소에 건설을 해놓고 거기서 바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공급처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원전 기자재를 사실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는 뭐 물론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의 분명한 이제 사업적인 장점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미래 에너지로서 수소의 역할을 인식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두산. 100년 기업 두산은 수소 에너지 기술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